중구의회에서 법정 감염병외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중구의회 최학철 의원은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빈대 등의 위생해충으로부터 주민들,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구청은 취약계층 세대와 노후한 주거공간 등의 방문 방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오는 22일 열리는 중구의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